자랑한 김에 사과밭 만찬을 준비합니다. 송이 장작구이를 할 거라는데요. 이걸 찢어가지고 요 사이에도 소금을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. 이렇게. 송이 자체의 맛을 온전히 즐기기엔 이 장작구이만한 게 없다죠. 열을 직접 가하면 송이가 품고 있는 풍미와 향이 배가 된답니다. 어디 잘 구워졌나 맛을 볼까요? 친정 할머니 어디 갔나? 맛있다. 송이를 신선의 음식이라고 한다더니 결결마다 스민 은은한 솔향기가 우아하게 입에 감깁니다. 이 향. 난 말할 시간도 없다. 그냥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맛있지요. 요 시기. 요 1년 365일 중에 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요때밖에 못 보는 거라 이게. 이건 재배가 안 되니까. 그렇게 이 맛을 못 잊어 가지고 새벽부터 그 허부적 끓인 거예요, 이게. 송이를 딴 날이면 꼭 함께 따는 게 있답니다. 어라, 이거는 박 아닌가요? 송이 들어가는 박이 들어가면 다 맛있어요. 밥하고 송이하고 밥을 해도 맛있고 밥탕을 해도 여기는 이게 없으면은 제사 때 안 되는 줄 알아요. 아이고 두 조각이나 싸우셨네. 오 많이 땄네. 아이고 아직 손톱도 안 가셨어. 이거는 아주 여려서 그냥 껍질까지 참 속까지 먹어도 되니까. 속까지 먹어도 돼요? 그래가지고 이 크면은 또 다 벗겨내야 되고 이러니까 소고기를 냄비에 볶습니다. 다 볶아지면 물을 넣고 육수를 내죠. 거기에 박을 넣으면 소 육수에 박 맛이 더해져 한층 시원한 맛을 낸다는군요. 헌데 귀한 송이 껍질은 왜 벗기시죠? 가능하면 벗겨서 별도로 여면은 탕도 더 맑고 좋아서 저희는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해 먹었어요. 알맹이는 결대로 찢어 국에 넣고 껍질은 껍질대로 향 내는 데 쓰죠.